오늘 저희 매니저님 생일이에요. 맞아, 수호의 생일이야. 우리 그래서 멘트 했다. 야, 이름 말하면 안 돼? 그래도 저희 매니저 형 생일이어가지고 12시에 짠 까진 못했고, 제가 어제 안동 갔다 오느라고 12시에 운전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위험하니까 운전하다가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고 안전할 때 제가 운전하고 있는 매니저님 어깨를 이렇게 때렸을 때, 아야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생일빵 생일 축하합니다 이랬더니 어이없어 하시더라. 그리고 도착해서 멤버들 이제 숙소에서 매니저님 생일 축하를 해드렸어요. 매니저님 샤워하고 나오시는 거를 기다렸다가 하실 때밖에 저희가 매니저님 없이 준비할 틈이 없으니까 함께 사니까 우리는 그 매니저님 씻으러 들어가실 때 준비하시고 샤워하고 나오시자마자 이제 생일 바로 깜짝 봐드렸죠. 아우 재미 났습니다 어제 아주. 그리고 나서 당황하시면서 뭐야 급하게 막 가리시면서 너무 귀여우셨어요. 생일 축하해요 매니저님. 매니저님 좋겠다. 오늘도 열일하신다고요. 어제도 오늘도 저희 스케줄 항상 고생해 주시느라 생일에도 맛있는 거는 드시겠죠? 어쨌든 못 드실 수도 있어. 자유롭지 오늘. 못하셔서 저희 스케줄 해주시느라 죄송해가지고 축하를 해드렸어요. 한 번 더 축하해요 맨님. 오늘의 TMI. TMI 있었는데 까먹음. 아 진짜 TMI다. 오늘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매니저님 생일이거든요. 우리 형아 생일인데 저희가 어저께 안동 끝나고 오늘 저희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챙겨드릴 것 같아서 안동 끝나고 이제 매니저님 퇴근하실 때 몰래 이렇게 모여있다가 짠! 해서 파티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늦은 새벽이어가지고 케이크를 못 구해서 진짜 아쉬운 대로 이렇게 초코파이 급하게 사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원래 오늘 해드리려는데 오늘 아무리 해도 이렇게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이렇게 급하게 초코파이로나마 급하게 해드렸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형. 근데 사실상 형이라고 가끔 부르지. 맞아, 화장실 앞에서 축하해드렸어. 화장실 이제 그 뭐야 씻고 나오 씻는 거 기다리면서 씻을 동안 이제 몰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오자마자 짠 이렇게 TMI입니다. 아 아까 구팔즈가 말했어요. 매니저님 항상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근데 너무 귀여웠던 거 귀엽다고 해야 맞는 건가? 거기서 이렇게 초를 켰는데 이제 그 뭐냐 매니저님이 그냥 불을 꺼버린 거야. 그래서 아 뭐야 손 불고 꺼야지 이래가지고 멤버들이 이래가지고 다시 불을 붙였어요. 근데 매니저님이 되게 속으로 소원 빌 줄 알았는데 어디서 대박 나자 하고 보는데 뭔가 되게 감동이었어. 매니저님이랑 누가 제일 친해요? 아 갑자기 이 말하니까 또 TMI가 하나 생각났는데, 저희가 어저께 오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를 들렸어요. 커피를 살라고. 이제 너무 졸리니까 커피 살려고 들렸는데 제가 이제 매니저님한테 커피 드실? 이래가지고 뭘 웬일 니가 사는 거야? 이래가지고 당근 이러고서 이제 매니저님 거랑 제 거랑 이렇게 했는데 해서 형들이 오 시온이가 산 거 같아 뭐래? 형들이 사 이러고서 했는데 제가 딱 이렇게 주문을 넣고 이제 카드를 꺼내는 사이에 형들이 거기다 주문을 와다다다다 한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샀습니다.
하여간 항상 시윤이가 1등이야. 원어스 해줘서 고마워. 공주도 가끔 쏘는구만. 가끔 아니야, 자주 쏴. 형들이 진짜 나를 너무 나쁜 동생으로 만들었어.